아, 뭐 그건 제가 잘해야 되는 거고 대기업은 멀었죠. 그렇게 되면 스케어크로우네요. 와, 저기군 아이. Red? Red? You're with them? 너 쟤들이랑 한 피야? Your man, 브루스는 자연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어. 하지만 그가 안 고라곤 고담과 메트로폴리스의 콘크리트 정글을 재건한 것뿐이지. 내 눈에는 슈퍼맨이나 그나 별 차이 없어. 이 세 친구들이 자연 보호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머리에 꽃 좀 더 피우셔야겠어. 로드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다음 희생자가 될 테니까. 오, 레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야, 이 이렇게 잘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서 꺼내줄게 아가씨. 우린 다시 팀이 될 수 있다고. 남자들을 다 뿅가게 하는 거야, 응? 옛날처럼. 옛날엔 참 재밌었지. 하지만 요즘엔 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 할리퀸. 격투 게임의 기본은 방어와 회피 그리고 짤짤이 커맨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번에 맞출 수 있겠지. 실패. 양심 좀. 뭐야? I can still cut you, sweetie. 어, 잠깐만. 뭐지? 아! 뭐야? 뭐란 거야? 아, 이게 뭐 클래시인가 해가지고 격투 시스템 같은데, 시스템 말하는 것 같은데. 어휴, 싸다구다. 너네 집에선 이제 안 자고 갈 거라고 했어요. 네 공포를 마주해라. 에취, 야 좀, 이런 건 난 각성제로 빨아대던 거라고. 그렇다면 내 새 화학식을 맛보겠군. 넌 내성이 세군.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이렇게 나와버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임마. 제발 필살기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맞아라 좀. 필살기 좀. 으유. 한 번만 맞게.
안 맞았어. 됐다. 어이. Instant hangover. We're not done yet. 어우, 숙취가 바로 오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격투 게임 잘못해 가지고 이건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알아 못하는 거. 라고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데 아무튼. 푸딩? 조커 나오나? 할리 자기야.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슈퍼 히어로 코스프레도 하고 배트 케이브에서 역할극도 찍고 말이야. 하지만 이 소리 니잖아? 그렇지? 뭘 들어? 진정한 너 말이야. 바닥 밑에 묻힌 채로 나오려고 바닥판을 푹푹 긁어대고 있지. 친구 모가지를 따버리고 깔깔 웃어댈 너 자식. 헤헤, 바로 그거야. 내 여자지. 어, 버렸어? 오, 할리. 하여튼 실망스럽다니까. 번거롭게 내가 왜 이랬을까. 산티나는 옷에 더 썩으려 같은 웃음으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얍삽한 남자 주제. 예전에 내가 누구였니? 하고 다신 떠들지 마. 우리 나한테 미치도록 사랑했지. 한때는 말이야. 하지만 이제 끝이야, 미스터 제이. 랍니다. 아이, 아이, 싸다구야. 싸다구야, 싸다구야, 싸다구야. 싸다구야. 싸다구야, 싸다구야. 싸. 으아. 이게 얘는 필살기가 따로 연출이 있는 게 아니라 연계인 것 같아. 보니까 팔로 감사합니다. 데미지 자체가 별로 안 나오네요. 필살기가 맞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연출은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못 맞추는 거구나. 미안해. 나도 보고 싶어 연출. 자, 누구도 이 할리를 위로 몰아붙이지 못해. 아직 할리 팀 파트 남아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 대 맞출 수 있겠지. 오, 그린에로. 얘 누구니? 이 늪은 보호받고 있다. 수원피? 죽은 줄 알았어. 나는 자연과 이 지구의 식물들을 보호한다. 이들이 살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어. 수원피 기다려봐. 두들겨 뺄 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린 착한 편이야. 선? 악? 나는 인간성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내 늪이 불타고 있다는 거야. 갑니다.
수많을 때 좀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제 맞을 때 한 대만 맞았지. 제발 맞아주라. 내가 잘못했어. 이게 딱 맞는 와중에 이것도 졌구만. 아 근데 이게 평타 연계를 할 때 타이밍을 못 잡겠어. 아 그래도 안 죽고 깼다. Mama always said I had a black thumb. Now you ready? 자,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흑장난을 잘한다고 하셨지. 이제 말을 들어줄 기분이나? 이건 스케어크로랑 그 똘마니들이 한 짓이야. 네 뒷마당에서 독가스를 대놓고 만들어댔다고. 우린 그걸 멈추러 왔고. 알았다. 아니 그걸로 역시 주먹이 최고야. 말 안 들을 때는 주먹이 최고지. 놈들이 다시 온다면 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유 스원프싱, 정말 놀라워. 우리 팀에 들어오고 싶으면 우린 대환영인데.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지 생각은 해보겠다. 일단은 떠나라. 늪은 치유가 필요하다. 아니 내가 이걸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번역하고 있지 왜 게임하고 있겠어요. 번역해서 돈 벌어야지. 자, 슈퍼걸이네요. 얘 누구냐? 카라, 어디 갔었지? 그냥 구름 위에요. 주변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널 보기라도 했다면 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되겠니? 칸다크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해. 블랙 아담이 제 우주선을 찾아내기 전엔 전 우주에서 하이퍼 슬립 상태로 수십 년을 떠돌았죠. 하지만 이젠 여기에 처박혀 있군요. 좀 편하게 해줄 방법이 있나? 날 내보내줘요.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세상엔 도움이 필요해요. 지구인들은 너무나도 분열되었어요. 항상 싸우고 카렐이 없기 때문이야. 배트맨이 세계를 감시하고 있어.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그가 내 존재를 눈치채선 안 돼. 난 마스크 쓴 남자 따위 두렵지 않아요. 난 맨손으로 철근도 구긴다고요. 네 사촌도 그랬지. 그래요? 그러면 카렐도 못 도와주는 제 힘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슈퍼맨을 풀어줄 거다, 카라. 테미스 키라에서 너와 내가 다이애나를 풀어주었듯이 때는 올 거야. 우린 카렐을 구할 거고 그리고 배트맨은 우리의 질문에 답해야 할 거다. 아유 왜 이렇게 대사가 많은겨? 그로드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제 타격뿐이요. 자경단이 아니라 아주 군대 수준일 것. 군대를 소집하려는 거요? 군대는 없어. 아직까지는. 정부군을 해체시키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럼 뭡니까? 저 고릴라 군대를 가진 그로드를 우리 셋이서 몰아내라는 거요? 그로드가 그들의 우두머리니 그만 제압한다면 다른 놈들은 알아서 복종할 거요. 하지만 소사이어티의 다른 멤버들과 마주칠 것을 대비하시오. 그들은 우리 예상보다 더 체계가 잡혀있으니 다음 역은 고릴라 시티입니다. 에바 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겠군. 엄마 아빠가 좀 늦는다고 말이야. 둘이 하기에 버거운 일이라면 블루비틀과 파이어스톰이 대신하라고 지시해두겠소. 다이나.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싸움에서 물러난 지 꽤 된다다. 가족도 있지 않소. 당신도 제 가족이에요, 브루스. 내가 슈퍼맨과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확실히 끝낼 수 있어요.
자, 챕터 3. 용감한 자와 대담한 자. 뭐지? 뭐야, 육성 탈출이야? 난 고릴라라길래 뭔가 고릴라스러운 히어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고릴라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레스님. 고릴라 시티. 고릴라 시티요. 우리의 때가 왔다. 앞으로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억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정부군도 저스티스 리그로 더는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세계는 새로운 주국 소사이어티를 맞이할 것이다. 뭐야 이것들. 캐두원이잖아. 오늘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우월함을 보여줄 것이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감히 맞서려는 자들 모두를 무릎 꿇힐 것이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존감 문제는 평생 없을 놈이구만. 저건 소사이어티 멤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잖아. 내부로 들어가고 있어. 거긴 병사들 눈에 띄지 않겠지. 할리, 비행기 엔진을 켜두고 있다가 우리가 신호하면 우릴 빼줘. 과장이 좀 심한데 그러든, 슈퍼맨 대본가라도 고용한 거야? 병사들이 목숨 바쳐 싸우려면 적절한 동기 부여가 필요한 법이야, 캐드마. 증오는 사시사철 써먹을 수 있는 동기지. 모르는 영웅들이 꽤 많다. 그 친구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이 소사이어티는 끝이라고. 우리의 뜻을 같이 하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다, 캡틴 콜드. 이 말을 잘 듣는 이상이라는 말이겠지. 이동 준비 끝났습니다. 잘했다.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라. 치타, 콜드, 첫 번째 공세는 너희들 몫이다. 그 물건을 슬로터 늪에서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네 조용한 파트너가 제대로 준비해야 할 거야. 이쯤 되면 그 조용한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흘릴 때가 된 거 아니야? 그 남자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고 있잖아. 뭐 여자일 수도 있겠네. 그는 곧 정체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용감한 자와 대담한 자의 말을 들을 시간이지. 이런 영웅이었어. 내가 용감한 자겠지? 난 거기에 반대할 만큼 대담하지 못해. 슬로터 늪에 회방꾼이겠군. 처리해라. 자, 첫수는 내가 뜨겠어. 자, 둘 중 선택을 하래요. 그린 에로우랑 카나리 중에. 그린 에로우. 아니야! 야! 또 배신하는 거야, 셀리나? 브루스가 널 왜 믿었는지 모르겠군. 난 목숨이 아홉 개야, 다이나. 그 목숨 중 대부분이 배신자인 거지. 이럴 수가. 뭐지? 안 맞았는데? 맞은 거 같은데 연출이 안 나온다. 긴 맞았나 또? 너도 빗맞음.
So much for 9 lives. Oh, that was graceful, Ollie. 뭐지? 없는 게 좀 있네. One of us needs to. 자, 둘 중 한 명은 주위를 끌고 나머지 한 명이 저 덜렁거린 거 잘라버려야겠어. 오우, 저 관들막이야 올리. 배트맨이 참 친절하기도 하구만. 똘마니들을 다 보내고 말이야. 내 손수 즐겁게 되돌려 보내주지. 시체 가방에 담아서 말이야. 좋아. 이번에도 또 이번에 그린에로우다. 내가 놈네의 주의를 끌게. 자기는 저격을 맡아줘. 이 척추는 이 화살처럼 부서질 것이다. 저지르셨구만. 그거 내가 좋아하는 화살이었다고. 아니 난 활로 두각 뺄 줄 알았는데 아니 화살로 두각 뺄 줄 알았는데 활로 두각 빼네. 제발 필살기 좀 맞춰보자. 야 나 좀 쳐봐. 나 다시 나 기회가 있어. 그래 계속 맞으면 찰 거야. 이번엔 맞추고 말 거야. 자 빨리 빨리 날 좀 더 쳐. 날 때려. 아 야 아이 그렇게 때리지 말고. 정 연출이 멋졌어. 예. 다시 그린으로. I'll distract him. You take snipping duty. Your spine will break like this. Now you. That was my favorite arrow. 이번이야말로. 괜히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거 보면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쏜 그냥 한번 바뀌는데. 도아쿠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있어요. 제발 맞아라. 그렇지. 아! 버디, now. 자 이제 그 지저분한 원숭이놈은 어디갔지? 얘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어둠이 쓰러졌으니 그대에게 내가 왔노라.
닥터 페이트, 다이너 랜스, 올리버 퀸. 과거에는 내가 그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하지만 이제 찾아올 중대한 위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로드 패거리들 말이요? 그건 처리했는데. 그로드는 더 거대한 주인이 조종하는 졸개에 불과하다.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예지했다. 이제 떠나라. 네가 그대들을 아직 보호할 수 있을 때. 그 건으로 온 거면 우린 남겠어요. 배트맨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같은 운명을 맞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필요하면 힘으로라도. 저 의사 양반이 저 헬멧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자, 이제 블랙 카나리 한번 하자. 귀를 봐줘. 그대는 배트맨에게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다. 네 운명에 이 싸움은 없다. 뭐, 내 좋은 친구 한 명이 전에 이렇게 말했지. 운명은 개나 줘버려. 개나, 개나. 운명은 개나, 개나. 됐다. 근데 데미지는 별로 안 세네. 아유, 난 배트맨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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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시만. 뭐지? 켄트, 정신이 들어요? 머리 뚜껑이 사람 맛을 제대로 가게 했던데 투구의 영혼, 나부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요. 저는 이제 제 스승님들께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로드 오브 오더 말이에요. 그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개입해 주길 바랍니다. 뭐가 더 늦는다는 거죠, 켄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드의 마법이 제 말을 막아서는군요. 저는 운명을 너무 많이 바꿔왔습니다. 이 행성의 운명은 이제 분명치 않아요. 이 다음에 올 것은 고작 특명자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당신의 운명은 신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나네요. 아, 거참 오싹한 말이구만. 그러게, 가자. 그로드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지. 명치없이 버티는 손님들이군. 체크아웃쯤은 기꺼이 해주지. 하지만 넌 우리랑 함께 가게 될 거야. 뭐, 말하는 원숭이랑 싸우는 걸로는 충분치가 않으니 염동력이라도 끼얹어야지. 저 야수놈들을 진정시킬 노래 한 곡 부탁해.